장어 한 마리가 이렇게 큰. 아, 너무 크다. 너무 컸어? 반으로 잘라서 조림을 합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2스푼, 올리고당 2스푼, 비린내를 없애주는 맛술 2스푼, 진간장 2스푼, 마늘 1스푼, 생강 반스푼, 참기름 1스푼, 올리고당을 넣었지만 조금 달게, 저는 좀 달아야 맛이 좋아서, 설탕 1스푼, 그리고 후추. 청양고추 3개, 무, 대파 2줄 썰었습니다. 양 많다. 한 마리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장어조림을 완성했습니다. 아주 영양 만점, 몸이 막 건강해지는 느낌 장어조림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